오늘도 오늘의 한마디로 시작하고자 합니다. 오늘의 명언, 사람들은 단순한 생계가 아닌 명분을 위해 일한다. 사람들은 일에서 의미를 찾으며 회사의 사명과 직원들의 일에 대한 목적이 일직선을 이룰 때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. 봉급은 동기를 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욕을 꺾을 때가 많다. 봉급만으로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다. 해당 명언은요, 윌리엄 폴라드 서비스 마스터 전 회장인데요, 크리스천 경영의 달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해당 오늘의 한마디를 보면서요,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나누자면요,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명분이라는 두 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요. 목적이란 것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요,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? 저는 뚜렷한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저의 목적은요, 부족한 제 채널이 조금이나마 이 영상과 그리고 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살아 움직여서요,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제와 같은 부자라는 데 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제가 함께 가까워지길 원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요, 제가 고민해 봤던 게 치열한 고민과 부자가 되기 위한 참신한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다라는 게제 목표고요. 이것을 바탕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갖춘 채널로 성장시키는 게제 목표이자 꿈입니다.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과 얼마 전에 이룬 네이버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통해서요,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가 되겠죠. 제 목표를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. 솔직히 아직은 너무나 미약합니다. 하지만 일신 후 일신 하면서요, 매일 책도 읽고 있고요,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, 여러 경제 관련 매체들과 자료들을 보면서요,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요, 이 기회에 각자의 목표와 명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 되시길 추천드리고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의 한마디는 여기까지고요.